선동과 안 선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수확량의 차이가 있죠. 박스 수를 계산을 동동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었을 때는 선동과 안 선동의 매출이 2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주군 월악면에서 4년째 참외농사 짓고 있는 허인행이라고 합니다. 4년차이시면은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 그전에는 요식업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다가 농사 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성주로 귀농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유행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작물 말고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보니까는 참외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참외하면 성주니까 성주를 고르시게 된 거예요? 예. 4년 전에는 몇 동으로 시작하셨어요? 4년 전에 일단 11동으로 시작했고요. 초기 투자금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땅은 임대로 하고? 예, 땅은 임대로 하고요. 처음에 참외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먼저 들어와서 농사 짓고 있던 친구한테 좀 배우고 동네 분들한테 아름아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11동으로 시작했다가 4년 지났는데 지금은 몇 동 하죠? 예, 지금 17동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한 6동이 더 늘었네요. 그거는 성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땅을 직접 구입해서 시설물까지 같이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금 17동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5동 정도는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에 참외 농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보통 평균적으로 몇 동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적게 하시는 분들은 뭐 10동 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대농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뭐 30동, 40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표님은 작년에 매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1동으로 한 1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 1억 정도? 그러면 예. 동당 1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면 평균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거의 평균 정도라 할 수 있죠. 4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포기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나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첫 해 두 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는 다시 원래 하던 요식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첫 해하고 둘째 해는 훨씬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제일 큰 시행착오가 뭐였습니까? 참외 생육 자체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는 언제 어떤 비료를 줘야 될지 어떤 약을 쳐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보니까는 일이 터진 다음에 행동을 하고 하니까는 거기에 제일 문제가 제일 많이 됐었죠. 대표님 올해 참외 정식은 언제 하셨어요? 올해 11월 말에 했습니다. 첫 하방 첫 수확은 언제 했습니까? 첫 수확은 3월 초에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도 17동을 한 날에 정식하는 게 아니고 그 간격을 예. 좀 두고 합니까? 예. 보통 제일 빠른 정식하고 제일 늦은 정식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동을 하루에 정식을 한번 해보니까는 일을 못 쳐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아, 17동을 혼자 하십니까? 예. 대표님 판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판로는 선배장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경매를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참외농사 하시면서 품질에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전반적으로 일단 병충해 방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외농사에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병충해가 뭡니까? 이런 봄에는 총채도 있고요. 총채, 응해, 담배가루이가 가장 좀 심하고요. 그리고 뭐 균병으로는 노균이랑 흰가루병이 제일 심하죠. 참외농사에 총체 피해가 많습니까? 방제를 아무리 또 한다고 해도 총체 피해가 아주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죠. 총체를 먹게 되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보통 총체 방제는 어떻게 하나요? 뿌리는 농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약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 뿌리는 농약은 방제가 되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하우스에 총체 피해가 발생하면 한 동에만 발생합니까? 아니요.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든지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뭐 신문도 보고 농약방도 가보고 그러다가 총체 뚝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건데 일단은 그게 방제 기간이 오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한다고 올해는 기비 때 그걸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총채뚝은 입재인가요? 수화제인가요? 입재랑 수화제가 다 있는데 일단은 그전에 뿌리던 방식인 입재로 살포를 해서 올해는 사용을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총채뚝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처음에 쟁기하고 로타를 친 다음에 총채뚝을 살포한 다음에 로타를 한 번 더 쳐서 안쪽으로 넣어놓고 청비닐이랑 흰비닐을 깔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어떤가요? 평년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총채랑 응해 같이 방제를 계속해서 해서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주, 3주에 한 번 정도로 총체 약을 치게 되니까는 그만큼 이제 농부의 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약을 치는 행위를 안 하니까는 제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됐고요. 예. 아, 그렇게 사용 횟수가 줄어도 실제로 작황은 작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네요. 예, 그 뭐 총체 피해는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총체 피해가 제일 많고 다른 피해도 봄에 있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면서 순생육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었고요. 예, 수정 자체도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광합성 촉진제를 일단 주로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한번 써보셨어요? 히카리 골드라는 제품을 그 신문에서 보고 한번 직접 쳐보게 됐습니다. 히카리 골드라는 제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제품인데요. 여기 한 마리에 10에서 20ml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충약이나 균약 살포할 때 이제 같이 넣어서 영양제랑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포를 했습니다. 사용 전과 후가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17동 중에서 5동에만 살포를 했고 수확량 자체가 확실하게 틀리더라고요. 아, 순동과 안순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수확량의 차이가 있죠. 박스 수를 계산을 동동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었을 때는 순동과 안순동의 매출이 2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정 확률도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았고요. 수확을 하고 나면은 순이 좀 망가지는데 그런 것도 좀 없고 만일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또 빨리 또 올라오고 좀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귀농하셔가지고 참외농사 지은 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목표 있으십니까? 뭐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수를 좀 더 많이 늘리고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수익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목표는 그거밖에 없죠. 뭐. 예. 5년 안에 30동까지 늘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터뷰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남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심규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원리로 총체를 방지합니까? 네, 총체뚝 같은 경우는 레카니실리움 아테누아툼이라는 백강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백강균이 총체 번데기에 균사가 침입을 해서 총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총체가 날아다니는 총체도 있지만은 총체 같은 경우는 알이랑 번데기 등을 토양 속에 있는 골을 먼저 방제를 해야 날아다니는 것까지 밀도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체뚝이 입재와 소화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 방법이 다른가요? 총체뚝 입재 같은 경우는 1kg로 보통 50평에서 100평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0평에 1kg를 사용하는 게 확실히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화제 같은 경우 물에 타가지고 10마리 타서 희석을 해서 옆면 살포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권장하는 사용 주기가 있습니까? 입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히 참외 같은 경우는 기비제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화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총체가 발생했을 때 그 옆면 살포를 해주시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약에 비해서 총체뚝에 장점이 있습니까? 농약은 그 지속 주기가 길어봐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총체뚝 같은 경우는 토양 내부에서 최장 뭐 3개월 그 이상까지도 지속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미생물이다 보니까 내성은 없고 장기적인 지속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밀도를 확실하게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농가분께서 봄에 히카리 골드 제품도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히카리 골드는 어떤 제품입니까? 네, 히카리 골드는 일반 효소제가 아닌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광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주박을 장기 숙성 발효를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탄소가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유기탄소가 식물의 생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작물의 생육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노 이산화티탄이라는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광합성 촉진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올해 봄에 그 일조량이 많이 부족해서 하만의 수박이라든지 성재 참외라든지 과체작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를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